네, 안녕하세요. 보안포인트 조정호입니다. 오늘은 굉장히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. 제 기준으로요. 예.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, 101번이라고 이렇게 써줬습니다. 이게 100개의, 여러분들한테 IT 보안, 특히 이제 모이해킹 쪽으로 진로에 관한 주제로만 약 100회를 넘어섰습니다.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기술적인 것들, 그 다음에 중간중간 여러분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해킹 기법, 아니면 기타 IT 강의들을 했는데, 제가 이 진로에 관한 것들을 예전에 한번 코드 게이트에서 발표를 하고 난 뒤에 돌아오면서, 좀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한번 15분 특강 정도로 한 회당 15분 정도 해서 모이해킹 진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컨설팅이나 모이해킹 뭐 보안관제 침해 대응 그쪽으로 한번 진로에 관한 것들을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볼까?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저는 이제 목표를 달성을 한것 같습니다. 제가 그때도 요 강의를 얼마나 오랫동안 할수 있을까 하다가 한 100회 정도만 한번 해볼까라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그것을 찍었습니다. 무려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. 2017년도 3월 달에 제가 코드게이트 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이제 4월 16일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일주일에 뭐 적게는 한 번, 아니면 이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그렇게 만들고, 또 중간에 다른 기술, IT 강의들을 만들면서 그렇게 채워 나갔던 것 같습니다.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숫자를 세니까 약한 400, 300개에서 400개 이상의 영상을 제작을 한것 같아요. 그리고 유료 강의도 있었기 때문에, 정말로 한 2, 3년 동안에는 이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제가 사업을, 또 교육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또 여러분들이 많이 또 신청을 해주셔가지고, 벌써 또, 이렇게 구독자가 5,000명이 넘어서가지고, 너무나 기쁩니다. 앞으로도 이 진로에 관한 것들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계속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것이고요. 여러분들도 나중에 좀 좋은 이렇게 의견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 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